네, 여러분들 업데이트 유출 굉장히 신기한 곳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11등 오랜만에 엔젤이 트로피 푸쉬 해가지고 정말 무과금 덱, 그나마 무과금 덱이죠. 제가 유튜버 중에서 가장 덱이 저렴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전설하고 뭐 영웅 레벨이 딸려서 사실 그런 거죠. 자, 어쨌든 오늘 굉장히 신기한 업데이트 유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죠. 야, 이거 진짜 굉장히 신기한데요. 위로라고 합니다. 와, 이거도 데이터를 어떻게 뭐 빼와서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오피지 스튜디오에서 다시 한번 요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은 오피지 스튜디오에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또 해외 치프팻이 먼저 소개를 하고 나머지 뭐 유명한 유튜버들이 또 소개를 했는데,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걸 찾아내지? 정말. 그리고 굉장히 궁금한 거는 호그라이더가 이 벽을 타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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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아, 굉장히 재밌는 컨텐츠, 무한 호그라이더 점프 또 생각났거든요. 제가 또 재밌게 컨텐츠 나오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공중 위에서 공중으로 막 왔다 갔다 거리고 막 난리가 나겠죠. 정말 신기한데요. 지금 이제 미로 만약에 나온다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국 11등 가는 영상 요즘 메타 한번 잡는 거 보여드리죠. 자, 제가 지금 현재 11등까지 올라왔고요. 세계 랭킹으로는 343등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죠. 어떠한 덱을 쓰느냐? 바로 요 덱입니다.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호구스난 덱, 제가 계속 쓰고 있는 덱인데요. 해골 병사를 고블린으로 바꿨습니다. 정말 그 무과금도 따라하기 쉬운 덱이죠. 저는 영웅 카드 레벨하고 전설 레벨이 낮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덱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가보시죠. 자, 요즘 메타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덱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1. 골렘입니다. 골렘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힐총사, 무덤 또 카운터치기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쓰이기 있거든요. 마우마니아 레벨 4죠. 자, 일단 호그라이더로 찌르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머스킷병으로 최대한 방어해주고요. 기사를 조금 아껴줘요. 어차피 머스킷병 하나로 막을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골렘이다. 자, 앞에 바로 놓고 들어갑니다. 찔러야죠? 자, 감전에 한 방에 안 죽어요, 고블린. 굉장히 많이 데미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 맞아서 굉장히 아깝고. 자, 그래도 데미지 많이 주고 있죠? 엘릭서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칼 타이밍에 찌르는 플레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바로 정신없게 호그라이더 찔러줘야죠. 그렇죠. 골렘 타이밍이 때문에 찔러준 거고, 상대 굉장히 방어 잘했죠. 자, 이러면 데미지 생각보다 못 줘요. 제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해도 만약에 제가 엘릭서를 사용해서 오른쪽을 안 날렸으면 지는 게임이었습니다. 이거는 왼쪽 날아간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방어해줘야 돼요. 아웅마냐 무조건 들어오기 때문에. 자, 이거 토네이도 잘 써야 됩니다. 자, 일단 번개 들어왔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토네이도를 최대한 시간 끌어주고 파이어볼까지 아웅마냐. 근데 저걸 처리를 못해요. 공격까지 엄청 손해봤잖아요. 근데 이거밖에 없어요. 암마녀가 그래서 안 좋습니다. 기사 그래서 안 좋대요. 그래서 사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죠. 사실 이제 왼쪽은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암흑마녀를 혹시 깔끔하게 막는 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세계 랭커 중에서 그 암흑마녀 한 방에 딱 막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요즘 진짜 암흑마녀를 한 방에 막는 방법을 볼까 하면서 연구에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알려주려고. 없어요, 없어요. 쟤는 너프를 먹어도 답이 없다. 한 방에 처리가 안 된다. 무조건 두 개의 손가락이 두 개의 손이 든다. 이런 얘기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뒤에 돌리면서 호그라이더 찍어주고요. 다시 얼음 정령은 별 의미가 없고요. 또 이제 최대한 모아줘야죠. 토네이도, 파이어볼. 이거는 패순환을 위해서 하는 거고, 암흑마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암흑마녀한테 토네이도, 파이어볼 뭐 이런 거 다 써야 되는데, 패순환 최대한 빨리 하고 있어요. 버스병을 막아주겠죠. 와,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자, 토네이도 앞에 왔을 때 끌어주고 최대한 중간까지 타워 최대한 이용하고. 지금 당황했죠? 하지만 기사가 있기 때문에 DJ를 안 받아요. 기사가 이랬을 거예요. 자, 일단은 그래도 안 받아. 자, 파이어볼 날려주고 호그라이더 한 대, 한 대.
오케이 한대 뚫었고 오케이 들어왔어요. 진짜 힘들다. 이게 바로 골렘입니다. 그래도 잡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았죠? 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덱이라고 하면은 뭐 삼총사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저는 모르니까 일단 자 바로 호구찔기. 상대방 바바리안. 자 이거 파이어볼 쓰면은 굉장히 또 반대적인데 이거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썼으면 파이어볼인데 아니기 때문에 머스킷병으로 방어하면서 그냥 유닛 엘릭스 이득을 보는 거죠. 파이어볼까지 써버리면은 문제가 뭐냐면 데미지는 많이 줄 수 있지만 내가 방어하는 엘릭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역공을 크게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저는 삼총사 저거에 방어를 못합니다. 자 토네이도 파이어볼이면 되거든요. 토네이드 바바리안을 보면은 좀 예측을 할 거예요. 근데 저 덱의 문제는 사실 삼총사라기보다 뭐냐 배틀렘입니다. 배틀렘. 배틀렘을 막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배틀렘을 막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저 배틀렘을 못 깰 것 같으면 바바리안이 붙기 전에 기사를 타워 앞에만 놓으면 바바리안 데미지를 안 입는 거예요. 자 고블린 하나 살았고 고블린 개꿀. 자 좋습니다. 자 데미지 들어가죠. 최대한 많이 데미지 넣어놔야 돼요. 저 삼총사대가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해골 병사가 진짜 너프가 엄청 크게 됐어요. 무덤도 못 맞고 뭐 세 마리가 돼가지고 뭐 저 어그로도 좀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고블린으로 바꾸는 거 추천드립니다. 야 개나. 자 상대방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자 일단은 어유전 하나. 좀 잘못 들어온 거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게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 파이어볼 휴총사. 오 개이득이죠. 여기서 이득을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늦었죠 반응이. 자 무적병 이렇게 된다면 승기를 좀 가져왔고 아직 그래도 몰라요 삼총사이기 때문에. 자 호그라이더와 기사 준비하죠. 거기까지. 자 기사 좀 통나무 때문에 통나무 안 썼으면 기사까지 바로 썼을 것 같은데 이러면 다시 또 수비 모드. 자 이제 힐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토네이도 파이어볼을 좀 더 더 빨리 써야 돼요. 힙드랍으로 바로 그냥 슉슉. 야하 오우야 이거 하나 빡빡 나왔죠. 힐 때문에 바로 쓰다가 삑이 났는데 괜찮습니다. 자 이게 바로 무서운 거예요. 총사 하나 살아놓고 와 독 들어오면서 일단 고블린이 직접 찌르고 있는데 굉장히 아프죠. 토네이도 빡고 좋습니다. 통나무 빛나놓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허겁지겁 막았지만 잘 막았다. 왜냐 하나가 안 풀려주면 센터 삼총사도 못 써서. 자 기다렸다가 수비해주는 모습이죠. 삼총사 뭐 이렇게 깔끔하게 수비하면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휠총사까지 잡아버리는 버그라이더. 새로운 업데이트 미리보기와 함께하는 엔젤의 한국 랭킹 11위 호그라이더 영상이었습니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 이 덱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덱이에요. 어려운 덱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전설 가는 그날까지 제가 응원할게요. 앞으로 더 많은 덱이 나오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는 거 아시죠? 저는 더 꿀잼 영상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엔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